네, 유미의 세포들 시즌 2 6월 10일 날 공개된다고 합니다. 6월 10일 TVING에서 매주 2회씩, 2회씩 나옵니다.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요. 이것은 저희 이제 우리 해피비의 메이킹 카메라죠. 그렇죠. 되게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1, 2회가. 아, 그런가? 네, 감독님이 재밌게 나왔다고. 카감님도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보다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아, 왜죠? 네, 편도 아닙니다. 명작들은 원도 재밌지만 그만큼 투도 명작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유미의 세포들이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멋을 잔뜩 꾸리고 오셨네요. 가끔 깔롱은 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약간 이건 젤인가요? 이거는 이제 무스를 일단 바르고 왁스를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그렇답니다. 정말 저는 오랜만에 라이브를. 아, 여기서 그거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뭐 먹었어요? 김밥. 아. 진영 씨는 뭘 드셨나요? 전 스벅 샌드위치. 와. 저희 아침부터 매니저 SB가 사다 주셨더라고. 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있으세요?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저는 9시쯤 일어났어요. 아, 저는 11시 픽업이었는데 10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초스피드의 준비를? 네, 저는 준비하는데 5분 정도 5분 걸리나? 한 3분? 아, 저는 아침에 유산소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기가 싫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유산소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데. 저는 아, 그래도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어디예요. 아, 너무, 너무 훌륭하세요, 진짜로. 아니, 나, 저도 누나의 이 말투를 기억하세요. 장난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아, 내일은 꼭 유산소를 해야겠다. 왜냐면 붓기 나오면 안 되니까. 또 저는 붓기에 의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어요. 항상 매일 마음은 먹어.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45분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세수도 겨우 하고 나.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또 저 저의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잡아줬죠. 뒤꿈치 드셨잖아. 네, 저희 스태프들의 특징이 저랑 비슷한 게. 평상시에 진짜 많이 웃긴데 뭐 이런 거 켜지면 아, 카메라 켜지면 좀 조용한 스타일. 어디로 다 사라지고. 제가 항상 누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말했잖아. 네네네. 누나의 그 개그 유머가 꼭 세상에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아,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잘못 알려져 있어 대중들한테. 누나의 이 개그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네. 아, 근데 지금 이미지도 뭐 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또 실수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니까 비속어는 좀 자제해야 돼. 비속어라니? 비속어를 쓰실 괜한 나쁜 괜한 나쁜 사람 만들기. 아, 비속어는 쓰면 안 돼요. 네, 잘 안 쓰죠. 또 질문들이 있을까요? 질문? 최고의 기억이 있냐고 같이 촬영할 때. Best memory while filming together. 아, thank you so much. 뭐 되게 좋았던 뭐. 아, 매 순간이 진영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참. Every moment. Every moment. Every moment. Every moment. 저는 뭐. 항상 수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보고 지난다. 코로 바람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녁 메뉴 추천이라. 와우. 해물짬뽕. 해물라면. 지금 저희 회사 직원분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미의 세포들 2 빅 스포일러 해달라고. 빅 스포일러가 있을까요?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는 뭐 웹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웹툰을 보고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보셔도 재밌고 안 보고 보셔도 나름의 재미가. 스포일러면 아슬아슬해요. 줄타기 하는 듯한 뭔가 유미와 바비의 관계랄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서로 뭐라고 부르나요? 진영아. 누나. 설마 제가 막. 설마 뭐 무슨 얘기를. 아, 막 선을 넘거나 그러진 않죠, 제가 또. 아, 선이요? 네. 제가 선은 좀 잘 지키나요? 아, 제가 후배님이라고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누나한테. 누나, 저한테 선배님. 그쵸. 저는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왜냐면 또 진영 씨가 드림하이 2에서 안녕하세요. 어? 누나 안녕하세요. 라이브 하고 있어요. 무슨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아, 진짜? 두 개 다 켰어요. 오, 안녕하세요. 아, 둘이 다른 계정으로 서로 하는 거야? 네네. 오. 그러면 지금 뭐 난리 났겠네. 우리 팬들 설렘 세포들이 지금 완전히 터졌겠네요. 아, 역시. 여러분들의 호기심 세포를 제가 완전하게 자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 우리 긴머리 세포가 어때요? 유미의 어떤 신경적 변화로 긴머리 세포가 작동을 한 겁니까? 아, 머리가 길러지려면 빨리 길려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안영미 선배님. 그런 말들이 있잖아, 있잖아. 아, 아니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닭가슴살 위주로. 아, 닭가슴살 못 먹습니다. 어, 닭가슴살 못 먹습니까? 네, 안 먹어요. 그럼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은? 닭은 그렇게 즐겨 하지 않죠?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 돈 주고 먹진 않는데, 좋아합니다. 아, 역시 요리가 쉽진 않아요. 네. 우리 유바비. 네. 예, 이번에 짧은 머리로 변했어요. 짧은 머리, 훈남 세포. 네. 예. 오늘 무스랑 왁스의 조합이라고. 아, 무아. 무아. 예. 웬만하면 무스 왁스 안 썼거든요. 어머,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아, 우리 유미가 이런 게 또 유미의 매력이죠. 아, 인상 네. 이렇게. 좋네요.
라이브를 그러면은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해외 팬들이 정말 많네요. 또 진영 씨가 또 팬이. 그렇죠. 엄마 무시하게 계시죠. 엄마, 고은 씨도 만만치 않아요. 두 분. 아 유미 할 때 하루가 다르게 해외 팬들이 쿠차를 계속 보내주시는구나.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자리 빌려서 그럼 인사 한번 하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이렇게 매번 커피차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꼭 보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다. 제가 막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고 우리 유바비 네. 우리 진영씨도 팬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최근에 갓세븐으로 앨범도 나왔고 앨범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항상 감사드리고 야차 때도 우리 팬들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우리 유미의 세포들 2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꼭 필요한 드라마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와우. 블랙핑의 요원이었을 때랑 이번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이 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유바비가 그래요? 그렇게 우산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우산을 진짜 찾은 건지 계획적으로 찾은 건지. 아 훔쳤다가 내가 훔쳤는데. 아니, 설마 훔치다니. 지켜보고 있다가. 욕한 자식인 거죠. 한번 기대해 주시고 두 분 그러면 라이브 잘 하시고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자 MC 세포는 가볼게요. 저는 언제 시작이에요? 2시. 아 2시에요? 지금 몇 시지? 1시 34분. 나 너무 정확했나? 응 아니 아니 여기 1시 34분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준비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에 또 예쁜 모습 하려면 또 수정도 보고 이따 2시에 저희 유미의 세포들 2 제작 발표회를 꼭 봐주세요. 티빙 그리고 티빙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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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팬들 이름은 뭐야? 팬명. 팬명? 아르제. 누나도. 누나 팬들도 팬명 만들면 안 돼? 우리는 아예 아가새인데 그럼 박진영의 팬 그거 갓세븐의 팬명 아니야?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뭐 명순이라 그러죠. 진영이의 순이들 해서 명순이. 고은 누나도 팬명이... 만약에 남자분들 계시면 그거 상관없나요? 뭐 곤 아니 진영씨 나? 괜찮아.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또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불러줄 수 있잖아. 팬들 말고 뭔가 이렇게 만약에 뭐 곤주들이야. 여러분 이따 제작 발표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어떻게 XX 아 오케이 오케이 빠빠이 안녕.